노래 부른 다음에 이제 그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넥타이를 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려고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 지금 나 방금 이 창조원리 6세 된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몸이 불편해서 아프리카에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몸을 아마 쉬면서 추스리고 있는가 본데 이렇게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그립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저거했으면 이런 우리 어린이가 6살 어린이가 이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오늘 싸 말고 가장 아마 수요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 교구장님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여기를 지금 오늘을 지금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같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참 부모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과 전 우리의 모두 다 열성조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박수로 이제 하늘을 위해서 드립시다. 나는 실제 뭔 간증이 아니고 지난 주일 본 예배를 교구장님이 안 계시니까 맡으신 분이 진심으로라는 어떤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가 그 하셨는데 나도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쳤는데 그 내가 나는 입 밖에 내지 않고 점수를 먹고 있는데 또 이제 3층 소성전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대단한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제가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전 2020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머님도 그렇게 소망하시는데 우리가 그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참 면목이 없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앉아 있었는데 그 성균관 인성교육원장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제목이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뜻을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즉부터 그분을 알기를 이분이 만약에 우리 초창기처럼 아버님이 우리 그 교육시킨 지도자들이 없다면 이분을 앞세워서 저걸 한다면 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다 더 희생적으로 어떤 적어도 없이 국회의원들도 몇 사람이 아마 데려다 놓을 것 같고 그런 내가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 그 오후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요. 오전 강의보다 그 준비하시고 그 정성 들이시고 그런 것보다
막 그 아무리 시간이 있어가더라도 두 시까지 시간을 밖에 그 저 비워줘야 하는 향수를 막 그냥 여기서 여기서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더 하라고 더 하고 막 난리들입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정말 이제 됐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을 내 나만 이 확신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그 사역자님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잠깐 이제 그 소감을 잠깐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날 이제 출발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그 월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리책을 가지러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바로 와서 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운전수가 하도 좋아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냥만 자서전이 있는데 집에 잠깐 올라갔다가 갖다 드려도 되겠느냐고 조금 저가시려냐고 그러면 내가 이제 택시를 위해 우리 집 앞에다 멈추고 그 메달을 찍지 않고 와서 이제 책을 갖다 주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여기서 타고 계시다가 이렇게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아 그것을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돈을 줘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냥 이렇게 가시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올라가서 갖다 주시라고 이제 그 아파트 그 높은 올라가서 이제 내려줄 것까지 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갔다 저쪽 저걸로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책을 이렇게 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주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그 차를 타고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그 운전수 저 두 주일만 와도 이제 한 주일만 와도 운전수 네 사람을 만나고 병원 가면 한 다섯 여섯 사람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 데리고 가려면 이렇게 저 가는데 그런데 꼭 이제 가면은 자서전이 내 이제 그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서전 돌리는 시간으로 알고 나는 전혀 이 말하자면 시간에 그냥 구애 없이 조금 예배 시간은 좀 늦더라도 운전수 기다리는 저거를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심정으로 운전수를 기다렸다가 차를 타면은 천복궁으로 갑시다. 창덕궁이요? 천복궁이요? 아니 천복궁 모르는데요? 아니 그 천복궁 앞에 가면은 공자님 동상도 있고 부처님 동상도 있고 예수님 동상도 있고 마음 밑에 동상도 있고 아 저 용산구 바로 6차선 그 도로에가 있는데 그 저 운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 운전했어도 이 그 그런 일은 생긴 못 봤어요. 그 못 봤대. 그러면 내가 가자는 대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시간이 약 한 20분, 15분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전혀 반대했던 사람도 받아들게 되고 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제가 있던 사람도 받아들게 되고 이제 그런 저걸로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을 한 번이라도 좀 쉬게 해주라고 하면 그래도 저 함께 가셔야 전도를 하는 것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꼭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이제 제가 한다고 오는데 그날 바로 온 날 운전수를 갖다 주려고 집에 올라갔더니 송대진이라고 한 그 갖다 주려고 보니까 송대진이라고 한 우리 고종사촌 동생입니다. 우리 고모의 아들인데 나보다 3살 손아래 그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타선인이 나왔을 때 그놈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그 모두 이웃, 모두 조카들, 조카들도 이제 뭐 변호사 한 조카, 무슨 의사 조카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모두 저거들은 다 그냥 모두 기독교 집안이라서 요즘은 이제 기독교 문화고 그러죠 해가지고. 큰아버지 나 그거 절대 안 받아요. 나 저 다른 때 이제 다른 저거를 내가 이제 한번 찾아갈게요. 그러니까 그건 보내시지 마십시오. 자서전 그렇게 해서 못 보내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송대진이라는 사람도 말하자면 나 저 내 친구들은 지금 좋다고 그거 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 그 보내시면 절대 안 받으니까 형님 절대 보내지 마시오 그러던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자서전을 지금까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촌 고종사촌 그 종수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시숙님 정말 그 오랜만인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그냥 동생이 어떻게 그냥 먼저 무엇이 와가지고 그 요양원에다 내가 하도 저거 해서 그 힘이 들어서 요양원에다 맡겨놨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뭔 말을 자꾸 말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제 했으니까 내가 이제 저거가 자기 그 부인이 뭔 그 저걸로 해서 뇌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그 동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내 좀 그 우선할 때까지 요양원에다 맡겨놓고 이 사람한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끊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누나도 이제 2살 손의 누나인데 그냥 내 손미시죠. 82살. 또 이제 그 누나도 이제 기독교 목사의 아내였는데 그 목사가 아버님 우리 그 저 청평 수련은 맨 처음 그 천막으로 저간 그들 헐어버리고 그 목회자들 그 저거 이제 그 우울력을 지켜가지고 그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와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일주일간 수련을 받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늘 그 해남 이제 그 첫 번째 56년도에 57년도에 이제 그 전도를 가가지고서 늘 이제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저거를 해서 내가 아기들 이제 그 교육만 시키면은 끝내면은 이제 그 나도 곧 이제 그 저거를 이제 그 통일로 갈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저거 하고. 좀 이제 그렇게 곧 그러던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지금 아들이 이제 한신대 이제 그 지금 나와서 지금 아마 그 시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대요. 그 사람은 몸이 저거에서 98년도에 갔어요.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 과로 사는 그 말하자면 동생이 이제 그 오랜만에 내가 연락을 하니까 오빠가 살아 있었냐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저거를 하고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은 이제 못마땅해서 늘 이제 말하자면 그 나를 이제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제 그 해남이니까 김몽하고 평화돼서도 알고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관계를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김몽하고 평화돼서도 내가 그때 이제 그 자서전을 아니 저거를 원리 해설을 전달하고 모두 이제 그 와이 총무한테도 전달하고 또 이제 해남용학교 누구한테도 전달하고 누구한테도 전달하고 네 권을 내가 그때 심었거든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좋다고 저거 했는데 그 자네는 왜 그래서 안 가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끊고 이제 그렇게 동생한테 또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 되어서 내가 지금 그냥 오빠는 오빠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전화를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 큰 전화로 그 해남하고 이제 서울하고 그 바로 어제 오전입니다. 간 날이.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것이 아니야. 자네가 말을 안 두고 그냥 간다 가는데 어떻게 자네 두고 내가 천당을 간다는가? 우리의 길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천당 보내준다고 해도 못 가겠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심정이 그렇습니다. 사촌 동생 그 송대진이 선생님 하다가 나한테 그렇게 저거 했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인지 그 이제 그 재수한테 자서전을 보내줘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거 됐으니까 한번 읽어주기라도 해라. 그러면 낯설지도 않아. 지금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 어제 이제 내가 잠깐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뺏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는 그 은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저거 그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보다 더 날마다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시간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두 다 같이 기존 2020은 확신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참 부모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보다 더 책임 있게 신종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 귀한 시대에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3분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것을 왜 어떻게 나이 먹어가지고 왜냐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외면서 말이죠. 이야,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아버님이 원리를 갖다가 편집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원리 말씀이 다 원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원리로만 올리면 똥똥 뭉쳐가지고서 전후좌우 이렇게 문맥제가 해서 내 욕심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만들었다 하면 이것을 내가 편자라고 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제 욕심을 붙인다면 편저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저거를 그 저거하겠어요. 그 내가 이제 3분 스피치를 할 때마다 이 3분 스피치를 만드신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얼마나 착하실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머님께서 아신다면 지금 전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 통일교회 식구들에게 필수로 꼭 전화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나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